천국의 문, 사파의 천국의 문이라고 불리는 헤븐 게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자, 티켓을 드리면 몇 개 찍어서, 예. 이렇게 이거, 옛날 서울 지하철 그 표본으로 들어가는 그거 같네요. 아,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 자. 어? 야, 여기도 포토스팟이네. 아, 남산 꼭대기를 돈이 없어서 걸어 올라갔다는 슬픈 이야기 중입니다. 그때 우리 80년대지. 80년대. 손도 없어. 80년대님 배도 타는 것보다 더 못 살 때. 돈도 없었고 강도 없었다. 저기 짚라인도 있어. 짚라인. 자, 여러분 제가 뜹니다. 와. 보여. 자, 아까 그 계단을 5분 정도 올라오면 자 천국의 문을 헤븐 오브 게이트 한국어로 천국의 문을 소개합니다. 옆에 부처님도 계시고 이게 2035m, 한라산이 1950m잖아요. 한라산보다 더 높은 곳입니다. 아까 그 성산 일출봉 거 있고. 오, 상남자. 오, 상남자. 나도 도전한다, 상남자. 자, 천국의 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부처님도 계시고, 제가 불교신자가 아니라서 이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다리를 한번 건너볼까요? 아, 야, 밑에서 용이 두 마리가 여의주를 들고 있고. 이분 그분이잖아, 관세음보살.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여기가 뭐 법당 이런 데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찍으면 안 될 것 같아. 어쨌든 이미. 와, 진짜 오늘 날씨 겁나 좋아요. 오늘 진짜 구름이 진짜 다 있다, 진짜. 아,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끝판왕 상남자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남자가 될 것인가, 진 상남자가 될 것인가. 도전. 오, 헬로. 자, 진상남자가 될 것인가? 상남자가 될 것인가?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남자가, 이 정도는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영상을 찍어줘, 어떻게? 형, 나 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찍어주고, 이따 사진으로? 어. 동영상이지?
자. 거기부터는 이제 겁나 껄. 거기부터 너무 높이까지 막 하지 마라. 거기 올라가면 바람 불어가지고 막 흔들려. 거기 발자국 있지 않냐? 발자국 있는 데까지만 올라가. 한마디. 건아, 애인 생기게 해주세요. 무서워. 상남자 아니야? 상남자 아니야? 자, 끝까지 왔습니다. 낫거나 말거나 화이팅! 대박 나자! 한번 올라가니까. 자. 자. 카메라 불안해서 여기까지 못 올라가겠다, 진짜. 이 밑에 요게 있는데요. 겁나 불안해. 떨어지면 뚫릴 것 같아, 그냥. 후. 낫거나 말거나 화이팅! 대박나자! 다음 중 동물을 찾아보십시오. 5, 4, 3, 2, 1. 못 찾으셨다면 당신은 안 착한 사람. 엄마, 공기. 자, 요렇게 가면 선녀님도 계시고. 선녀님들을 지나시면, 우리 서유규 형님 등장. 안녕하세요 형님. 우리 유튜브 잘 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나쁜 짓을 하면은 아야 없네 아무것도? 그럼 이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용. 오공형님 가겠습니다. 부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처님. 낫거나 말거나 TV의 건아입니다. 우리 유튜브 100만 찍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그렇다니까 구독. 이김 나고 전기차 타고서 지금 가는. 자, 오, 이거 무슨 KTX 다니고 역주행으로 가고 있네. 오, 생각보다 멀네. 꽉 잡고, 꽉 잡아요. 오. 도착? 이거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방은 215호입니다. 자, 키를 아까 제가 열어놨고. 자, 일단은 방이 요렇게 있고, 침대도 두 개고, 요렇게 있고, 여기는 그래도 어제보다 화장실이 조금 그래도 시크릿합니다. 화장실 요렇게 있고, 이 방에 문, 이 문의 정체는 뭘까? 옆방이랑 연결됐나? 똑똑! 아, 연결돼 있네. 연결이야? 아, 연결돼 있네. 아이, 좋네. 아,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에요. 야, 여기 반대편 안 나가도 된다. 그러니까 베란다 편 되겠네. 그리고 이렇게 나가서 문을 열고 나가면, 베란다를 열고 나가면 이렇게 자리가 있고, 여기 들어가서 내가 뭐는, 아, 방이 두 개, 두 칸당 하나씩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 근데 이거 월담할 수 있겠는데, 잘하면? 그리고 위에서 뛰어내리면 아래층이잖아,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야, 앞에 산뷰. 역시 사파는 산이죠. 어, 멋있네, 저. 자, 여기는 이제 사파 시내고요. 이제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녁은 여기 식당에서 철갑상어 샤브샤브랑 연어회를 먹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은 포코 사파입니다. 여기 사파에 연어하고 철갑상어 양식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거 먹으러 왔습니다. 요렇고, 여기는 참 오토바이가 스펙타클하게 다닙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거 반미? 반미. 여기 한국 음식도 팔고 김치찌개 신나면 안성탕면도 있대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홀이고, 자, 우리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 간장이랑 초장이랑 철갑상어 샤브랑 볶음밥이랑 연어회 먹는데요. 우와, 이 와사비, 진짜 저도 와사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그냥 매운 정도가 아니라 쓰라립니다. 쓰라려. 핵폭탄, 핵폭탄. 와,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여기가 이제 선플라자, 여기 내일 80판 열차 이제 오늘에 탄대고, 여기가 이제 80판 번화가라고 해야죠. 여기가 이제 광장이고, 저기가 노트르담 성당. 그렇습니다. 엄마랑 외숙모는 벌써 성당 가셨습니다. 미사 드린다고. 저희는, 저는 여기 사파를 더 밤문화를 알아보고 싶기 때문에 성당 대신에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 1박 2일째인데 참 좋네요. 근데 뭐 찍는 거지? 자, 잠시 성당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또 세례명이 되건 안 되건 아니겠습니까? 그냥도 많이들 들어가시겠다. 캐톨릭 신자 아이들도 많이 들어가시겠는데. 그냥 우리가 평소 보는 그 성당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하긴 똑같아야 정상이겠지. 여기는 뭘, 성물 판매소도 있고, 뭐, 사제관도 여기 있나 봅니다. 그리고, 성모님상이 여기 있네. 성당에는 이렇게, 성당 앞에 성모님 상이 있고, 요 옆에 예수님이 이렇게 안겨 있는 거 보니까 요셉 성인인 것 같습니다. 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나, 밑에. 나 빠지는 줄 알았어. 와. 핸드폰 그런 거 보고 가다가. 이거 형이 핸드폰 안 봤으면 모를 뻔 했네요. 여기서 알았으면 이거 안 돼. 오. 야, 깨끗했으면 진짜 놀랄 거였다. 자, 이곳은 사파에 있는 호수입니다. 사파를 대표하는 명소 중에 하나고요. 분수도 이렇게 형형색색이 잘 들어가 있고, 이 길을 애인이랑 가서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슬픕니다. 여기서 낚시하면 뭐 우럭이 잡히면 안 되지. 우럭 천상 낚시꾼입니다. 아무튼 여기가 호수공원이고, 정말 이 카메라가 이 뷰를 지금 못 담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아,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쪽 골목이 아까 그 노트르담 성당에서 한 블럭, 뭐 한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요 살짝만 넘어가면 노트르담 성당이고. 야, 사파이 밤. 야, 아름답습니다. 아, 진짜 여기 나중에 애인 생기면 꼭 한번 데리고 올 겁니다. 저 애인 구함. 건아 애인 구함. 혹시 주변에 그냥 좀 사람 좀 착했으면 좋겠네요.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만 좀 착하고, 그냥 성실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 이하도 뭐 바라는 거 없습니다. 아무튼, 야, 이게 뭐죠? 수국인가? 꽃도 이쁘다, 여기는.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 한 가을은 아니고, 한 9월 한 중순 날씨? 9월 한 초중순 날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밤에는 좀 쌀쌀합니다. 낮에는 엄청 더워요. 아무튼, 다음 또 좋은 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냥 심심해서 호텔 그냥 산책하고 있는데요. 오, 역시 오늘도 별이 다섯 개. 5성입니다, 5성. 자, 호텔이 여기 지금 사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사파 시내 야경입니다. 오, 예쁘다. 자, 다음에는 꼭 애인 생겨서 오겠습니다. 둘이 결혼했어요? 아니면 아니요, 커플? 아니요, 아니요. 네, 커플. 아, 부럽다. 아, 나도 나중에 애인 생기면 같이 네. 올 거예요. 아.